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동국대학교가 온라인 중계와 소규모 대면을 병행한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개교 115년 만에 처음으로 바뀐 새 학위복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정형석 기자가 전합니다.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코끼리상 앞. 새로 바뀐 학위복을 입고 졸업사진을 찍으려는 학생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학부 4년간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허락됐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뜻깊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진짜 성인이 된 느낌? 교정 곳곳에 졸업을 축하하는 포토존이 설치됐지만 약식으로 졸업식이 진행되는 등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남기고 싶은 건 사진. 타국에서 어렵게 공부를 마친 만큼 잠시나마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어봅니다. 한국에서 온지좀 오래되니까 좀 고생하는 시간도 있고, 근데 다양하게 교수님도 있고, 선배도 있고, 친구도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온 학교를 완전히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쉽지만 계속 배움을 이어가고 싶다는 희망의 끈도 놓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저 관련된 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졸업식과 함께 취업을 하게 된한 학생은 동국 후배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까지 들어오게 되는 많은 신입생분들께 지금 그래도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의 이루고자 하는 바들을 다 열심히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봄 학위 수여식에선 학사 2,146명, 석사 664명, 박사 104명 등총 2,915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동국대는 코로나19로 캠퍼스를 누비지도 또 졸업식까지 생략된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교정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전했습니다. 지난 4년간 동국대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지혜와 자비 그리고 정진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인류 큰 별이 될 것을 믿어보실지 않습니다. 본관 강당에 졸업생 대표만 참석해 최소 규모로 진행된 학위 수여식에선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의 목표, 동국대학교는 도전과 실패, 다시 도전과 성공을 반복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적 지성으로 120주년을 넘어 그 후로도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탑10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탑5 이내에 들게 하고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학위 수여식 풍경. 예전과 같은 성대하고 요란한 졸업식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지만 새 출발의 설레임과 함께 앞날에 대한 따뜻한 응원과 격려는 여전했습니다. BBS 뉴스 정현석입니다.